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창조론 가운데 45절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 가운데서 3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와 희망으로서의 인간성을 우리가 다루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45절의 그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45절의 명제는 하나님은 현실적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규정해 놓으셨다. 현실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규정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적인 존재가 바로 이 만남의 존재라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즉 나와 너,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만남의 존재가 피조물의 존재라는 사실에서 그러한 일치가 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인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만남 속에서다. 바로 이러한 그의 인간성의 만남 속에서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의 창조주라는 존재의 비유이며 창조주를 향한 희망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 이 명제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다 들어있는데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만남의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맨 마지막 줄에 바로 이 만남 가운데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비유가 되고 또 창조주를 향한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비유와 희망으로서의 인간성이라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론을 다루기 앞서서 서론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하게 교의학 그걸 전체 개관할 수 있는 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도표를 옆에 지참하고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교회학이라는 책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거의 뭐 1만 페이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앞에 뭘 읽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내용이 물론 은혜스럽고 좋죠. 바르트의 그 놀라운 그 신학적, 천재적인 그 신학의 인사이트에 한번 빠져들어가서 매료되기 시작하면 거의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제 유학가서 바르트의 교회학을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은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참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앉아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르트 교회학을 읽을 때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전체의 개관의 도표를 항상 옆에 지참하고 아 지금 내가 이 신론을 2권이 신론이고 3권이 창조론인데 창조론 가운데서도 3권의 2권, 3의 2권의 1948년도에 써진 3의 2권 가운데 바로 45절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을 읽고 있구나. 근데 그것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론 전체에서 이 지금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다루고 있는 이 위치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면서 함께 읽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르트의 그 교회학을 쓰면서 바르트의 사상의 전개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1의 1권부터 마지막 4권에 이르기까지 바르트의 사고 구조에는 하나의 그 신학적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 바르트의 교회학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칼 바르트는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다룹니다.
하나 존재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 그 사역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역의 목표를 목적을 다루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르트 교회 교약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딱 잘라가지고 전체를 개걸하면 여기 도표를 보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눈에 안 들어왔겠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보면 칼 바르트는 일단 그 하나님의 삼중사역, 삼중사역이 뭐죠? 하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한다면 창조, 그 다음에 화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사역이겠죠. 구원론은 바르트가 쓰지 않고 죽었지만 그런 사역을 수평적으로 봐도 사역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신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봐도 존재를 먼저 다루고 사역을 다루죠. 근데 수직으로 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신론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건의 신론 구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다루는 거죠. 존재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현실성을 다루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현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랑, 자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사회가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바로 은총의 선택입니다. 예, 선택론이죠. 이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선택론. 그 목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명, 윤리를 다루는데, 윤리가 교회 교회에게 포함된 것은 칼바르트 교회 교회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죠. 다른 조지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윤리를 이 교회학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반드시 교회 윤리가 교회학에 함께 있어야 되고 교회학 없는 윤리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윤리 없는 교회학은 교리는 그야말로 삶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한 거죠. 창조론을 구조를 보세요. 창조론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다룹니다. 그게 바로 9장 창조의 사역인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다루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창조물을 다루는 거죠. 창조물 가운데 창조물의 대표로 바로 이 피조물의 대표로 바르트는 인간을 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주 창조의 주체를 먼저 다루고 창조의 사역을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역의 목표,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걸 다루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가 나오죠. 화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론에는 이제 신론 중심에서 기독론 중심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존재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는 거죠. 칭의, 성화 뭐 이런 사역을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해자 하나님 그리고 화해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사역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의 목표인 구원론을 다루게 되는 식으로 이 바르트는 이제 이걸 가르쳐서 하나의 그 교회 교회학에 보면 바르트 자신이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론적 선제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우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재가 먼저다.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면 창조론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창조사역을 아무리 우리가 정황하게 설명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창조사역의 그 피조물의 주체가 창조주가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창조사역에 대한 인식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창조 피조 세계를 올바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곧 피조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는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하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피조물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 가운데 특히
인간을,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 인간론, 이 창조론적인 인간론이죠. 인간론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이고,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계약이죠. 그 계약에서 인간은 누구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느냐? 특히 그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말할 때 인간성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바르트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앞에 이 이전 주에 이제 우리 박형국 교수님이 1번, 2번을 다루셨죠. 그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성의 근본 형식이 뭔가 하는 것을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비유와 희망으로서 인간성, 인간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이라는 것이 왜 비유가 되고 왜 희망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개관을 좀 할 수 있도록 앞에 제가 서론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면요. 이 바르트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로 인간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세하거나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거나 뛰어나서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물의 이용장이다 라는 식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바르트가 인간을 그 피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가 대표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르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는 이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들으려면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바로 이런 그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도 관계적 존재가 존재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조론은 총 이제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권으로 이루어진 교회교약 가운데 3권에서 다루고 있죠. 사실 이 창조론은 교회교약의 다른 주제들처럼 그렇게 선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르트가 교회교약의 모든 주제를 다룰 때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원리가 그 창조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원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다루는 신학적인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사유해야 될 모든 내용을 언제나 사후적으로 반성하는, 우리가 이 독일어로는 낙덴켄이라고 하는데 포화덴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인식해놓고 하나님을 존재로 규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존재일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후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유명한 그 신학적인 인식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덴켄 하이스 낙 덴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뭘 다루든 간에, 하나님을 다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든 성령을 다루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히 그 계시를 다룰 때, 계시를 다룰 때에는 항상 계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뒤에 생각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인식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이 창조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트는 자신의 교회학에서 제기된 주제들 하나하나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선행적으로 생각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다뤄진 다음에 그 이후에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성찰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바르트는 자신의 사고 구조 과정을 세 단계로, 세 가지 단계로 구조적으로 전개를 하는데요. 그러한 세 단계의 사고 구조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원칙상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의 주체에 대해서 먼저 응답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 자체를 다루는 거죠. 자체를 다루고, 그런 다음에야 그 목적에 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다룬 다음에 그의 행동, 사역이죠. 사역 자체를 다루고, 그런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르트의 사고 과정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접근하는 그 길과 지속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의 사고 구조는 자신을 인간과 연결시킨 다음에 그 인간을 자신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시고 인간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원리를 창조론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여기서 이제 강조점이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창조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론의 아주 중요한, 바르트가 창조론을 정리하면서 아주 적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인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식의 원리 구조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개관하면서 읽어가셔야 이 바르트의 창조론이 훨씬 의미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인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창조 속에는 계시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주관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창조주는 화해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단지 이 창조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었다가, 다시 말하면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창조 속에서는 그냥 부분적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주체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 인식은 창조와 화해 그리고 구원사역에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사역에서 자신의 화해와 구원사역과는 어떤 다른 것을 행하셨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르트에 따르면 이것은 오직 창조가 계시로부터 이해될 때에만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창조가 창조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으로부터만 이해될 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계약은 성서의 정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맺어진 계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 창조를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말씀을 통한 창조가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신약 성서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를 계약으로부터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볼 때 계약이 창조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 피조물의 현존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정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 피조 자신과는 다른 세계를 긍정하심으로써 피조물이 창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이 창조보다 앞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정은 타락한 피조물의 부정으로 인해 그 힘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해의 계약 속에서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을 긍정하신다는 사실로부터도 하나님이 피조물의 현재를 어떻게든 긍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약 의지와 계약 수립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약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것이 창조론을 다루면서 바르트의 신학적 인식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사실은 바르트가 자신의 창조론을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사고구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고구조 또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과는 구별되고 상이한 그런 고유한 현실, 다시 말하면 어떤 실제적인 상대에게 현존을 부여한다. 그 현존을 부여하고 허락하고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조세계의 현존, 특별히 인간의 현존을 가르치는데 이 인간의 현존이 존재하는 것은 그 현존이 전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며 있는 그대로의 현존으로 허락받은 현존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 현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이중적이지만 동시에 하나인 현실은 성서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다. 이런 세 단계는 이제 창조론의 토대 전체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약 제3의 1권은 창조주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도 세 단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의에 대한 신앙, 두 번째는 창조주의 행동, 이 창조주의 사역이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말씀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의 세 단계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교약 2권에 와서 이제 피조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르트에 따르면 이 피조물은 결정적으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청중으로, 이게 말씀을 듣는 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간 존재의 구조들은 인간 존재 그 자체로부터는 인식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대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 그 자체를 연구해가지고 인간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대표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이는 다른 피조물, 동물과 똑같다는 거죠. 책임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면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 뭐 산이나 나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 인간론을 연구할 때는 인간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존재, 그 말씀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파악할 때야 비로소 피조물로서 인간이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 하나님, 참 인간, 베레데우스 베레 호마라고 하는 이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인 바르트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적인 인간, 참 인간, 진짜 인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인간 존재의
구조들이 비로소 제대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3의 이원은 이외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게 44절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동료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45절,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 45절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이라는 의미는 결국 인간이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인간 존재의 규정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44절에서 이미 다룬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한 동시에 그 관계에 근거해서 동료 피조물과의도 관계적 존재이다. 계약의 관계에 있는 존재이다. 그 관계, 그러니까 미리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인간과의 맺는 계약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계약의 비유이다라는 차원에서 그 인간과의 동료 인간 혹은 동료 피조물과의 이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45절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된 인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관계는 44절에서 이미 다루었어요. 45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겠지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 인간은 근본적으로 계약적인 존재이다, 이 관계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 영적 생명체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그게 이제 46절에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그런 영혼과 육체로서 인간이고,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의 피조물이 각각 존재하는 유한한 시간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인간은 시간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것이 47절에서 다루게 될 시간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동료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네 번째는 이 시간과의 관계.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어졌다. 그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인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관계 구조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 3번, 45절의 3번이죠. 3번, 비유와 희망으로서 인간을 다루고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용은 좋고 내용은 아주 좋은데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바르트가 지금 뭔 목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개관 도표를 항상 여러분들은 바르트 교회가 될 때는 항상 옆에 두고 같이 지금 전체를 보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교회학 이제 그 바르트의 논리 구조가 눈에 쏙 들어오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교약 3의 3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의 4권도 역시 제가 내용, 전체적인 내용 개괄을 해놨는데 이걸 참고를 하시면서 3의 3권, 3의 4권까지 읽어나가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겁니다. 안 되시는 분은 이 유인물을 다시 저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에게 빵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비유와 희망으로서 인간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강의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바르트에 의하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인간 존재 규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한 관계성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뭐 인간이 만들어가는 현실도 아니고 창조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인간의 관계성의 본질에 인간은 그 본질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관계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실제적인 예를 들어도 관계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도 관계 자체를 제거해버린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존재 규정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본질이 바로 이 관계성이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라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예를 들면 뭐 파괴한다든지 때로는 그 관계를 해친다든지 그 관계를 뭐 악용한다든지 관계를 뭐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노린다든지 이런 그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 자체는 절대로 제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다. 이게 바르트의 이 비유와 희망으로서 인간성을 다루면서 바르트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명제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오직 관계적 존재일 뿐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그러나 인간은 네 가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앞서 이미 설명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으로서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인간은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 영역의 관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닌 거지.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자체가 파괴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역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인데 동료인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 이것 제거하고는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바르트는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인간과의 관계성이 인간성의 본질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자신과의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시간과 관계하면서 살아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어쨌든 주어진 시간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관계적 존재에 대한 인간 규정입니다. 바르트의 아주 탁월한 존재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관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걸 개괄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명제입니다. 두 번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동료인간과의 관계죠. 인간의 인간성은 동료인간과의 관계 속에 성립된다. 인간성의 근본적인 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료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을 얘기할 때, 아, 너 인간성이 좋다. 인간성이 나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피상적인 인간성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존재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인간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성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바로 관계성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동료 인간성, 함께 살아가는, 함께
더불어 있는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성은 그 근본 형식에 있어서 더불어 인간성이며 함께하는 인간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 자체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인간이란 인간성이 없는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아닌 거죠. 비록 인간이 그런 사실에 이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반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이 고독한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에 일치하는 인간론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순됨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며, 만약에 인간이 고독한 존재, 혼자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한다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 모순된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 자체에 모순되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그러한 인간의 근본 형식을 벗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동료 인간이 되거나 다른 것이 동료 인간이 되지 않을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는 그러한 근본 형식을 가지고 있다. 동료 인간으로서의 인간됨, 인간됨이 인간이 인간됩니다. 그 본질이 어디냐면 동료 인간성에 있다는 거죠. 그건 인간의 덕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덕목이라고 할 때 덕목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기 위해서 열심을 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료 인간성은 존재론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목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인간이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인간은 비인간이다. 이게 바르트의 규정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그 한국교회에서도 한번 강조해야 될 그 기독교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조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좀 뒤에 나오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남자로 있을 때는 인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존재예요. 여자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좋은 인간이 되는 거죠. 창조가 비로소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인간. 나의 동료 피조물과 동료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의 본질에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인간됨을 잃지 않도록 이미 은혜로 안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인간성을, 이 관계적인 인간성을 제거할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상실하지 않게 됨으로써 인간의 인간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의 계약 현실을 반추하는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번 3번의 주제가 그 비유와 희망으로서의 인간성인데, 인간성이 무엇에 대한 비유이냐?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에 대한 비유인데, 계약에 대한 유비인데, 그 유비가 유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내 동료 인간과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존재일 때에 비로소 비유가 될 수 있고 유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계약의 성취에 대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는 인간의 인간성, 즉 이 동료 인간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함께하는 인간성이죠.
함께하는 인간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성의 관계의 원형적 관계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많은 피조물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뭐,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드는데 그 관계들의 가장 원형적인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바르트는 설명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성의 관계의 원형적 관계이며 다른 모든 관계들의 중심이고 또 관계 그 자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관계 그 자체다. 이런 남과 여의 근원적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관계들이 파악되고 따라서 남과 여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들의 총알이다. 다른 모든 관계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여의 관계가.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인가?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인가? 아니면 중성 대 중성, 뭐 중간자 대 중간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 그 피조물의 현실, 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현실, 인간 존재의 현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따르자면 남과 여의 이 관계 뒤에는 하나의 그 원형적 관계가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란 뭘 말하냐면 야훼 엘로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 남녀 관계 뒤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남과 여의 관계 뒤에는 인간의 그런 본질이 단지 거울로만 비추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전적으로 다른 두 계약의 파트너의 관계가 배경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형태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약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인간성의 본질이며 원형이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계약이 바로 이 남과 여의 관계, 남과 여의 계약이라고도 막 표현할 수 있죠. 그 계약의 원형적 관계이다. 그래서 인간성의 본질은 이 관계적 존재라고 그랬죠. 계약적 관계, 그 본질은 단지 그 계약에 대한 반영이자 모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모양이 된다는 차원에서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원래 야훼를 의미하고 여자는 본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대변되는 인간성의 본질은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관계는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르트의 논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제거될 수는 없고 오히려 끝까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바로 이 계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되죠. 그런 한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또한 파괴될 수 없는 지속성을, 연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계약의 지속성이 마지막 때에 계시될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자와 여자로 대변되는 인간성의 본질은 바로 희망이 됩니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동료 인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배됨으로써 인간에게는 자신의 이러한 존재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즉 함께하는 인간이 되라는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론에서 맨 3의 4권에서 다루는 바로 그 창조론의 윤리입니다. 창조론의 윤리.
계명의 윤리죠. 그래서 계명의 윤리,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라는 윤리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벌써 여기서 다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3의 4권을 보십시오. 이 개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당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유가 나오고 중간에 보면 공동체가 나오죠. 자유와 공동체. 이게 뭡니까? 결국 관계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윤리의 핵심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이 개관을 딱 보면서 짚어 나가다 보면 이 벌써 짐작이 다 됩니다. 아, 지금 바르트가 윤리에서는 뭘 얘기했구나 하고 짐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도표가. 괜히 나눠드린 것이 아니라, 아, 이거 지금 돈을 받고 나눠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바르트 교회 교약을 할 때는 이걸 옆에 놓고 항상 있어요. 항상 제가 뭐, 바르트 전공자이긴 하지만,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걸 놓고, 아, 전체적인 윤곽을 파가면서, 아, 지금 바르트가 앞으로는 뭘 얘기하겠구나. 이걸 파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뒤집다 뭐, 교회 교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구조를 잘 파가면서 읽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넘버가 보면요. 바로 이 점에서 바르트는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그 나와 너의 관계. 여러분들, 나와 너 하면 당장에 생각나는 신학자가 마틴 부버죠. 마틴 부버가 쓴 유명한 책이죠. 나와 너라는, 이히 운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르트가 그러면 지금 마틴 부버를 흉내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물론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적 공유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마틴 부분은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이 페르소날리즘, 그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인격주의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 나와 너의 존재 규정, 남자와 여자의 존재 규정이 인격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인간 존재 규정 자체가 바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 자체가 이미 관계적 존재다. 그런 점에서 마틴 부부와는 차별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동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이어서 폐기될 수 없는 인간됨의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성에 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그토록 파괴적인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참혹한 죄가 바로 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죄. 가장 처참한 죄의 결과도 바로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적으로 인간론을 다룰 때 그 인간성의 보존과 인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론적으로 규정된 인간성, 관계적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다뤄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엄청난 그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 인간성이 뭔가 이 부분은 잘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가 뭔지를 기독교인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성. 응? 인간됨의 중심이 뭐냐. 인간성에 반하는 죄가 곧 하나님의 참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 자체,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을 다루는 현대 학문을 바르트는 중세 수도원의 수도실로부터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 없는 나 사변이죠. 너 없는 남성적인 나.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중세 수도원에서는 여자가 없죠. 여자는 거기 뭐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남자만 있는 거죠. 너가 없어요. 너가 중세 수도원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점이 뭐냐면 바로 이 인간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서 나와 너와 함께 있었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제라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바르트에 따르면 응? 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너 없는 남성중심적인 그런 나 사변으로부터 현대 인간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인간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너 없이 한계도 없고 대상도 없이 헤매는 나의 세계는 악마적으로 폭군적인 세계라고 정의합니다. 악마적으로 폭군적인 세계다. 20세기의 비극적인 파국 이후에 오늘날의 바르트의 시대에 바르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인데 그게 곧 동료 인간성, 함께하는 인간성, 함께하는 인간의 권리, 함께하고 있는 그 동료 인간의 권리, 그 동료 인간의 존엄성, 그 동료 인간의 거룩성에 관해서 묻는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르트의, 바르트가 지금 여기 그 교회 교회학 3의 2권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론의 본질적인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 인간, 현대 인간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독한 인간들이라더라는 거죠. 고독한 인간. 나, 너 없는 나. 그리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소외감, 무관심, 적대감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바르트의 이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것에, 다루고 있는 주제의 가장 핵심 중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르트가 지금 뭘 겨냥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읽어야 됩니다. 바르트가 지금 겨냥하고 그냥 뭐 교리학을 쓰기 위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바르트의 교회 교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르트 교회 교리학은 대화의 산물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시대 정신과 대화하고 신학과 대화하고. 자, 이때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적 인간론은 특별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학적 인간론은 인간성이 단순히 요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현존의 신성한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존의 연속으로부터 비인간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는 불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동료 인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한에서 인간은 동료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인간의 그 동료의식에 그토록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인간의 동료의식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이 인간이 동료 인간성이라는 규정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르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은 항상 남자와 여자로만 존재하는 한, 인간은 동료 인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인간들 사이의 모든 여타의 차이들은 바로 이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인 것이 된다.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로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에 빛에 비추어서 여타의 모든 차이들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성의 대헌장이다라고 바르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대헌장이다. 왜냐하면
그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인간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문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도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성은 공동체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존재 양식 속에서 바르트는 비록 손상을 입을 수는 있으나 제거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은 입을 수는 있지만 제거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인간 자체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서로 함께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유비로 바르트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함께하는 존재이다. 그 사실에 대한 유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남과 여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존재 양식 속에 이중적인 존재 양식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서 고심하고 있는 바르트의 이런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르트가 자신의 명제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유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가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는 다른 현존을 기꺼이 허락하시기 때문이듯이 동료 인간성,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 동료 인간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인간들 사이에서 진정하고도 제거될 수 없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있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그걸 규정하려고 한다면 역할 분담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결국은 경쟁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원칙상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진 역할 분담이었죠. 주로 남성이 지배하는 그 남성 지배구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지배권은 여자가 그 지배권의 일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의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존재이기에 선한 현실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으로써 밝혀지는 것은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철저히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존엄을 가진 두 파트너 사이의 오감입니다. 오직 자유롭게 긍정된 함께 있음, 즉 남자든 여자든 타인과 함께 있음 가운데 그리고 그에 일치하는 상호 바라봄, 질문하고 상호 책임지는 가운데 말하자면 부부 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둘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각자가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적이면서도 선한 창조의 구조들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은 오직 성서의 정언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고유성 또한 그들의 상위성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상위성과 관계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가부장적이지만 그러나 독특한 성서의 진술에서 계시되는데 성서는 남자가 앞서가고 여자가 뒤따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앞서야 하며 또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지배권과 재량권 때문에 여자들은 그러한 지배권과 재량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남자에게 그 어디에서도 명령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그 성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즉, 그 본문이 말하는 바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 존재한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 존재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로 해석합니다. 바르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데요. 즉, 남자는 자신의 여자를 향한 존재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봉사의 우선권으로 봅니다. 여자보다 첫 번째로 호명받은 자의 증인이 되며 여자의 상대가 현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여자 자신의 자유로우며 성숙한 존재를 존중할 책임을 먼저 맡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여자를 억압하며 무시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남자로부터의 존재 속에서, 이것은 여자의 우선권으로 보는데요, 두 번째로 호명받은 자의 증인이 됩니다. 즉 여자의 관계의 인간성에 대한 증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의 선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이는 남자를 홀로 존재하도록 비인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르트는 남자와 여자 둘 모두가 자신들의 고유성 속에서도 그들 둘 모두의 인간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합니다. 여기서 바르트에게 중요한 주요 관건은 이거를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료 인간성이며 그것을 부인하는 인간성은 비인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료 인간성 속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실제로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인간도 실제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동료 인간성 속에서 인간의 피조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수립에 일치한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인간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따라서 바르트에 따르자면 혼돈에 의해서 위협받는 피조물의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심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외하고 인간이 혼돈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인간은 그 혼돈, 즉 무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그 무에 무화시키는 힘이 불러들이는 것에 도리어 참여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협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그의 창조는 선하다는 사실을 인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이 믿음과 모든 면에서 관련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피조물을 좋게 또는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좀 좋게 만들어보자, 선하게 만들어보자, 더 개선시켜보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과 선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고백하자는 거죠. 인류의 적에 대항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과 선함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면 인간의 인간성을 다루는 본명제의 키워드를 바르트는 그림, 원그림, 모방, 일치, 유비, 동일성, 비유, 유사성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밀을 들고 있습니다. 비밀. 그 이유는 관계적 존재로서,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와 본성 또는 인간성이 구약에서는 그저 예고되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 여전히 비밀로 남겨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 비밀의 뒤를 캐고 들어가서 그 비밀이 더 이상 예고로만 남아있지 않고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고 조금 보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8절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비밀을 크도다 할 때 이 비밀은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있는 인간 존재의 원형, 그리고 동료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원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밀이 신학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예고를 포함하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고는 현실을 침묵하면서도 동시에 밝혀주는 방식으로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이제 현실과 예고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순수한 그 인간의 존재성, 그 함께하는 인간성을 어떤 남자와 여자 속에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예고로, 혹은 통고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것이 진짜 더 이상 예고로만, 통고로만 나타나지 않고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고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실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밀은 더 이상 비밀로 남지 않고 열려진 비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밀 현실이 인간의 인간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현실, 그 인간성의 현실이죠. 그 함께하는 인간 존재의 현실성,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현실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 내에 있다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통고고 예고로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인간성은 동료 인간성 외에 달리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바르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론 쪽으로 연결시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이해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인간, 그 인간으로, 인간 외에 다른 인간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키워드들은 이 45절에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규정된 인간이라는 명제의 주제를 생각할 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질문은 어느 선에서 인간의 창조와 존재, 즉 인간의 본성이 이러한 규정에 일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어떤 선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 현실적인 인간이 그러한 계약의 파트너에 일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바르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과 화해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창조자로 인정하며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계약의 파트너에 일치하는 우리의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만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중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파트너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이 본질적으로 본성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획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바로 이런 사실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본성이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운 은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본성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인간 본질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존재가 될 때에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인간성을 파악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동료인간, 나와 너,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서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만 우리의 존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이지 우리의 본성 자체로 볼 때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잘 세밀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인간들 사이의 계약의 원형이며 후자는 전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 안에서 두 가지 계약 모두 안에서 실천 조건 간에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바로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포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실만이 둘 사이의 유비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자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들을 바르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쌍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절대권에 의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들을 여러 가지를 범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되도록 규정되었다는 그 사실에 인간의 존재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함께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러나 그런 인간 일치가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인간 본성의 규정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계약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바르트는 다시 한번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선포하기 위한 이 접촉점, 근육풍수풍트라고 하죠. 이 접촉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 자연신학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그러한 예고와 표적은 일어나지 바르트에 따르면 그러한 예고와 표적이 이 접촉점이라고 하는 그 예고와 표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예고와 표적이 일어나려면 인간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예고를 알아듣지도 못하며 준비할 수도 없다는 거죠. 바르트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인간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낯선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한 다음에야 사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인간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은 진정하고 확고한 계약의 표시를 지니고 있다. 그 계약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동료 인간을, 나는 너를, 남자는 여자를 발견하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인간론의 인간성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일치가 하나님 자신과 일치를 함축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는
그 유비와 일치가 있는데 그 일치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뭔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바르트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약의 수립자이고 그 계약의 주이시고 그 계약의 유지자이시라면 바로 그 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것을 가르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그 점에서 우리가 바르트는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자신도 외로운 분,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바르트는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외로운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이미 창조 때에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 자신과는 다른 현실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은혜의 의지에 의해서 은혜로운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자신과는 다른 현실을 창조하시고 자신과는 다른 현실에 현존을 부여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내재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성에서도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르트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이에 존재의 유배가 있다는 것은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배는 존재의 유배가 아니라 관계의 유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관계적 유비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이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그 본질적인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 할 때 그게 존재론적인 이 관계 유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관계 유비가 아니라 관계론적인 유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계약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유비가 있다면 그것은 포기될 수 없는 관계성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성도 관계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관계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도 그렇고 내재적 삼위일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관계적 유비로 해석된다. 끝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상실되었느냐 하는 논쟁에 대해서 바르트는 대답하고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완전히 상실되었는가? 바르트는 이 관계의 유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존재의 유비가 아니라 관계 유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르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정작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상실되었느냐 상실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즉
인간이 동료 인간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인간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의 원형이 되시는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망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료 인간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만드시고 우리 관계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트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를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결론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계약, 하나님이 이 계약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인간성 자체를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설정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홀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인간 역시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 동료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특히 정말 인간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생태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바르트의 그 창조론 가운데 특히 인간성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의 그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 관계적 인간성에 대해서 더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eah, 시간이 뭐 다 됐는데 한 10분간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태양 현상을 현재 동물인간 인간 역시의 현상인데 그 전제적인 그 현상으로도 전제적인 아예 다루지 않았지만 전제적인 현상으로도 하나님은 성부성자 중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대화적인 존재다. 그러한 그 존재론적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도 그와 같은 형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동료 인간은 그 다음 단계고, 그러니까 이 칼반 선생님께서 고요일까지 못하지 않았나. 관계적인 것만 강조했지 존재론적인 형상도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르지 않았다. 그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 인간도 속에 있잖아요. 영혼 몸이라고. 그런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남녀가 있고 또 관계적으로 또 부모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네. 아주 뭐 훌륭한 비판적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는 거기까지 얘기를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존재론적 유비로 가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그 신성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 존재는 역시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존재의 유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변되는 가톨릭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존재의 유비를 거부합니다. 철저히 그것은 관계론적인 유비로 파악을 해야지 그 자체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할 때에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인간에게 다 부여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그 일부러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쪽에 그 자연친화 가능성 부정 말씀하시면서 네. 과거 내과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가 아닌가. 그 인간의 피조적 유한 인간의 피조물 수준 유한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바로드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죄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이 안크니풍스펑트 그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도 이제 그 그 부시의 에바 부시의 해석에 따르면 바르트도 그 자연신학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이성적인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연신학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트는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때만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그것을 그 접촉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 현실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그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와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한계를 너무 간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결국은 자연신학의 그 문을 열므로서 모든 계시론의 기본 자체가 무너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그 존재론적 선제성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신학을 분양하고 그 자연계시와 특수계시라고 이제 구분하는데 자연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특수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런 건데 이 바르트는 이제 그 특수계시를 많이 강조한 거죠. 그게 아니고 바르트도 특수계시와 자연계시의 구분을 알고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그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구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수계시만 인정하고 자연계시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계시의 자연계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신학을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신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구약성서 이 우리가 오늘 본론에서도 다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유비적으로 이미 그 계약의 관계를 이미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예고를 다 하시고 통지를 하셨어요. 통보를 하셔서 알려줬지만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그걸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완전히 계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계약의 관계 속에서이고 그 계약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죠. 그게 진짜 현실이 되어야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리 그걸 앞당겨 가지고 그런 그 자연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알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 자체를 바르트는 부정하고 있는 거죠.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계시 인정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연계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바르트는. 네, 캐톨릭에 인정하는데 이제 그걸 좀 강조를 네. 거울 때 네. 이거 부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맨 국회의지의 중간 중에 그 계약과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두 개가 나왔고요. 첫 번째는 이번 주제가 45년이 그 계약의 파트너로서 기준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약이라는 개념과 관계라는 개념 오히려 그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나 오히려 더 그 근원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관계이고 관계에 의거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때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타틱한 굉장히 정체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행위에 따라서 그 형성되는 관계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계약이라는 측면도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결단이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한 그 계약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계약이라는 개념을, 관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약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의미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비록 그 인간성에 대한 부분을 관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약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면 오히려 배우는 사람이 뒤에서 혼동이 더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하나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간성과 하나님의 신성, 오히려 이게 교회 교약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없었고 하나님의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성이 그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게 교집합이 있는 건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로가 되는 건지 사실은 헷갈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간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개념적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을 만약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앞부분을 안 들어서 발생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표 개관을 이미 쭉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5절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 44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을 다룰 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그 뒤에 지적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관계로서 계약을 이해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사실은 지금 바르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간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그건 기독론적으로 풀어야 될 주제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론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주제죠. 뭐 나중에 이제 이미 신론을 다루고 왔기 때문에 기독론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간 신성과 인간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론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다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물론 관계 영역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 회복된 관계의 차원에서라면 또 얼마든지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창조론에서 다루는 범주하고는 좀 벗어난다고 할 수 있죠. 논외로 해서 다른 영역에서 한번 다뤄야 될 주제라서. 네,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마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